다음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님을 축사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제가 2001년과 2년에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할 때에 사실은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책을 마련하고 동북아 역사문화연구소를 창립케 한 장본인이기도 해서 오늘 이 축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준비해온 축사를 읽음으로써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사랑 대한환단학회의 국제학술문화에 대한역사문화혁명원년을 선포한다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식민주의적 역사인식의 극복이자 중국의 패권적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맥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다른 한편 압축성장의 그늘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과 빈곤, 일상의 폭력, 흔들리는 교육, 자유의 윤리가 붕괴하는 조짐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바이러스 정치, 공사 영역의 혼종, 소통의 단절, 예기치 못한 갈등 등은 변화와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적 국제질서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고통과 고민을 더욱 깊게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근대적 성장 패러다임이 붕괴하면서 우리는 위험과 불확실 그리고 부정의의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과거적 매뉴얼과 추격 전략으로는 더 이상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한 여러 사회적 실패들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환시대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을 열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시대정신은 시대 상황은 어쩌면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경험했던 7, 80년의 혼란기와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인류는 실업과 불평등, 환경오염의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제한된 지식과 과거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성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과거의 틀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풍부하게 상상하면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명적 전환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서 그 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쳐온 기술, 지식, 제도,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생활이자 행동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문화의 정립 그리고 그 창조의 바탕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가 열어야 할 문명적 전환의 시대 정신을 일깨우면서 자유의 윤리에 입각한 원칙 있는 평화를 추구하고 질서와 평안 속에서 공동체적 창의성을 발현해서 내일을 위한 창의적 희망을 지닐 수 있는 한국 사회로 거듭나는 터전이 되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동시에 고통의 시대를 넘어 한국 사회를 새로운 문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사랑 세계한단학회의 국제학술문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